그런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궁금을 했어요. 그 말도 안 되게 모은 성적이 나와서 그때가 처음 지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총 다섯 명인데 회사 구성원 세 명이 서강대 경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근데 좀 이제는 저랑 다 친한 선후배들인데 그 이제 저를 믿고 좀 와준 분들의 인생을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괜히 흐물에서 좀 크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나요? 저를 만나가지고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. 두 번째가 좀 더 큰 것 같긴 해요. 저는 돈이 일단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분들 인생이나 시간을 제가 허비하게 하는 거는 진짜로 죄송합니다. 스타트업이 더 힘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. 제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잘 아는데 그 친구들도 보면은 야근할 때는 진짜 피똥싸게 야근하고 뭐 상사분들한테 혼날 때는 진짜 엄청 눈물 쏟아지도록 혼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엄청 받고 다 되게 힘들게 살더라고요. 근데 스타트업이 뭐 더 힘들거나 더 좀 가시밭길이거나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직원들 경험이 대기업 수준으로 갖춰지는 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꿈으로 그렇게 합니다.